네, 엔트리 명강사 이대섭입니다. 지난번에 음성이 제대로 녹음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녹화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13강 그림판 만들기 다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 파일 확인할 친구는 13강 제가 미리 올렸던 거, 그거 먼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에서 선생님이 뭘 찾으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어떤 거였어요? 맨 처음에 연필, 그죠? 일단 클릭해서 연필을 찾고 그 다음에는 뭐 찾았어요? 책 배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뭐야? 연필 어디 갔어? 다시 연필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에서 변수가 있어야 되죠? 변수가 뭐였냐면, 뭐, 연필의 굵기. 굵기? 이게 잘못됐으면 이거 수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굵기 뭐야, 굵기. 굵기로 변경을 한 다음에, 먼저, 블록에 들어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따라가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마우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에 자, 위치를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계산에 아니구나. 계산이 맞나? 계산이 맞네요. 마우스의 X좌표에도 들어오고 마우스의 어디? Y좌표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면 한 번만 이동을 하겠죠. 시작했을 때, 그쵸?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야, 그냥. 다른 데로는 안 가요. 그래서 얘를 계속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복하기를 붙여놓아야 얘가 계속 따라다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림을 그려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기.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때도 계속 그림을 그린다. 때도 역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브젝트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리기를 멈춘다는 명령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다가 뗐을 때는 안 그리고 다시 그리고 안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림을 어때요? 손가락에서 그리죠? 연필 심해서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얘 중심을 심 쪽으로 바꿔본다. 그래야 그림을 여기서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필의 굵기를 정하고 시작할 건데, 연필의 굵기를 어떻게, 붓의 굵기를 정할 거예요. 뭘로 정할 거냐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연필 굵기의 값으로 정하겠습니다. 연필 굵기의 값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브젝트 추가하기 하나 또 해야 되는군요. 뭘 해야 되냐면, 작은 배터리를 하나 넣어볼게요. 작은 배터리를 넣어볼 건데, 이 작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0부터 한 칸씩 채워져 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를 1, 2, 3, 4, 5 이렇게 정하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모양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 배터리는 당연히 생김새는 0%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다섯 번째 모양으로 해놨는데 시작하면 0번의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연필의 굵기를 처음에 0인데 1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1로. 처음엔 1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면 연필의 굵기는 1로 바뀌겠죠. 1로. 그죠? 그리고 이제 흐름에서 세 가지짜리를 가져와 볼 건데요. 세 가지짜리를 가져올 건데, 지금 일단 배터리의 모양이 다섯 개인데, 시작해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만약에 이 모양 번호가 5번보다 작은 1, 2, 3, 4번이라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다음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모양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단에 들어와서 뭐가 5번보다 작다면 뭐가 5번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작은 배터리에 X좌표 값이? 아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가? 모양 번호가. 에이, 왜 이래. 작은 배터리의 모양 번호가 5번보다 작으면 다음 생김새로 넘어갈 거야. 다음 모양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르면 얘가 점점 세워지겠죠. 근데, 5번이 됐을 때 어떻게 하란 얘기가 없어요. 아니면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뭐가 될까? 0% 모양으로 아니면 바뀐다고 해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배터리의 모양을 채우는 게 아니고 연필의 굵기를 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의 굵기를 하나 했을 때 어떻게 된다? 1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자, 연필의 굵기가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변하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영원히 변하지, 영원히.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연필의 굵기가 1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계속하죠, 계속해, 계속하죠, 계속. 근데 너무 굵어지면 안 되니까, 얘를 5번 정도 됐을 때 다시 뭘로 바꾼다? 1번 크기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1번 크기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1번 크기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1번 크기로. 이렇게 하면 일단 선생님이 말하는 거다 해결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낸다고 했죠. 뭐를 이용한다고 했냐면 바꾸기와 다시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하기 버튼과 바꾸기 버튼을 이용해서 이 전체 화면을 지우거나 혹은 색깔을 무작위로 바꾸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이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지 맙시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얘를 클릭했을 때, 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다시 하기면 다 지워져야 되겠지. 그래서, 붓, 뭐, 모든 붓 지우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린다. 아무리 눌러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말고, 뭘 이용하냐면, 속성에 들어가서 신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